삼성 1650의 VS 2.8S 렌즈의 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렌즈는 고급 렌즈이지만 소형화로 의식해서인지 거래개창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대물렌즈 렌즈 내부의 포커스 렌즈의 이동 속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6mm 상태입니다. 50mm 상태입니다. 포커스 렌즈의 크기가 뭐 일반적인 뭐 번들이나 중급형 렌즈에 비해서 현저하게 더 크기 때문에 F 속도는 새로운 USBM 모터를 탑재했음에도 그렇게 빠른 그런 속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USBM이라는 게 정확성을 더 향상시켰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실제 촬영에서의 사용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16mm 상태입니다. 16mm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빠른 그런 속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주 그렇게 빠르다는 생각은 또 들지는 않습니다. 이번에는 50mm 상태입니다. 최고급형 렌즈로서의 F 성능은 다소 평이하게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스티필름 모터의 탑재로 구동소음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, 정확성에 대해서 조금 더 향상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준수한 AF 성능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. 하지만, 현재 사용되는 카메라 NX30의 AF 성능이 보다 빠른 바디가 나타날 경우, 보다 더 빠른 속도의 AF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로서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